네, 어두워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중심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오프닝 픽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볼게요. 박진희 부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좀 무거웠는데 오늘도 시장은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좀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그래도 좀 강한 쪽은 있습니다. 어제 많이 낙폭이 컸었던 자동차 쪽좀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쪽들은 하향 지속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섹터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유주들도 하락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 주들은 뭐 원전 섹터 중소형주단도 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중대형주단 원전 ETF 출범하면서 중소형주단 외 중대형주단 해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일렉 좋고요.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LS일렉이라든지 LS 이런 부분들 계속 흐름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건설 기계 뭐 설계 뭐 이런 쪽들 시공 이런 쪽들 상당히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일단은 좀 상승을 하면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좀 약한 모습인데요. 게임주 약한 모습 속에서도 NC소프트 목표주가 좀 하향 조정되면서 다시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플랫폼 쪽들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쪽들도 약세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섹터주들도 미국 시장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주들 계속적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반도체 안에서는 그래도 기판 관련주들은 선전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초강세 종목군들 이 시간 통해서도 예전에 한번 픽으로 드렸었는데 조선주들 상당히 좋습니다. 조선주들 최근에 조선 기자재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역시 조선주들도 지금 초강세 보여주면서 수주 뭐 이런 기대감 계속 이어지면서 현대미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까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조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장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의 강세, 의식주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으로의 강세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안 좋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해서 그런 건가 봐요. 필수 소비재 쪽, 그동안에는 사실 투자 메리트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는데 요즘 시장에서는 좀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말을 뭐 파월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 후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이 말인즉슨 다음 달에 0.75를 올리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좀 경기 침체를 뭐 후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 쪽들이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유통지수 발표된 거 보면 백화점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마트나 편의점 등도 좀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백화점들 흐름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이마트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BGF 리테일도 계속 초강세 보여주면서 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음식료 섹터주들도 서서히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오리온도 상당히 실적을 기반으로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조정 이후에 지금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가 좋든 나쁘건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업종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소비와 관련돼 있는 쪽에서 꼭 우리가 일상에서 좀 가야만 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당 섹터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황이고요. 역시 그런 소비에 대한 뭐 침체가 되더라도 소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뭐 섹터 쪽에서 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최근에 좀 낙폭이 컸었던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한번 주가 흐름 좀 살펴보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세계도 워낙 주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좀 이어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현대백화점도 지금 7만 원대에서 안착 시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2차 전지주들의 추가 하락 움직임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발 악재가 나왔는데 어제 밀린 것보다 오늘 더 밀리는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 SDI 낙폭이 커가지고 뭔가 또 외국계 IB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나 해서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이렇다 할 악재가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의 시세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어제 테슬라 하락한 게 컸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뭐 어제 그제 좀 발표된 건데요. 이제 뭐 오토파일럿 부분 상당히 중요한 핵심 인력들인데도 200명 잘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계속 생산 차질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재 업체들도 계속 약세 진행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LG 에너지도 뭐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들 뭐 역시 뭐 스타트업 쪽이다고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통형 1조 7천억 정도 투자하려고 했던 부분들 다시 재검토하는 상황이죠.
얘기죠. 뭐 어제 회사에서 공식 입장 발표했습니다. 추후 결정되는 대로 말해주겠다. 한 달 이내에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생산성에 있어서의 뭐 굳이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도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권, 뭐 각 자동차 업체와의 그 조인트 벤처펀드를 계속 유지하는 전략이죠. SK도 그렇고 뭐 SDI도 그렇고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테슬라 하락이라든지 뭐 테슬라 생산 차질 뭐 그다음 여러 가지 테슬라의 감원 여파 이런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뭐 전기료 인상 부분들도 일단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 다만 이제 유럽에서는 계속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2030년부터 계속적으로 친환경차만 이제 허가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상태 좀 유지되기 때문에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좀 시장의 변동성에 있어서 일단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SDI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계속 좋은 얘기 나오죠. 유일하게 실적이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조금 하락이 좀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I만 콕 찍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한 53만 원 부분 계속적인 좀 지지력 확인된다라면은 오히려 뭐 조정은 조금 일정 부분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직전 저점권 거의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19만 원 정도 지지선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향후에 또 물량 압박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량 다 터질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직전 저점까지는 조금 염두에 두는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히려 LG 화학 쪽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화학 쪽을 오히려 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 최근에 흐름 좋았는데요. 어제 좀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같이 빠져서 좀 가격 매일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목표가 하향 조정된 성장주들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빠진다 싶을 정도로 NC소프트 그리고 네이버 어제는 카카오뱅크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목표가 하향 조정 물론 다른 섹터에서도 나오는데 유난히 언택트 관련된 플랫폼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레포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때 언택트 시대 때 크게 수혜를 받던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 뭐 크게 신작은 없었고요. 신작은 없었거나 아니면 신작이 있었음에도 뭐 흥행하지 못했거나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고정비 부담이 계속 좀 늘어나죠. 인력에 대한 그런 고정비 부담은 계속 이어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뭐 NC소프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최근에 뭐 넷마블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 뭐 위메이드도 상당히 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게임 이렇게 좀 인력에 대한 고정비는 있으면서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신작이 없거나 아니면 코로나 시대 모멘텀이 줄었거나 이런 상태 속에서 계속 목표가 하향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성장주고요. 일단 뭐 이쪽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지금은 이쪽보다는 오히려 더 테마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책적인 부분들 뭐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몰려가 있기 때문에 굳이 목표가가 하향 조정하는 쪽 중에서 모멘텀이 크게 없는데 뭐 수급 이슈도 불안정하고 리포트까지 안 좋게 나오는 종목을 굳이 선택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뭐 해당 섹터주들도 어느 정도 많이 빠지고 나면 다시 또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순간이 옵니다. 최근에 NC소프트 오히려 실적 엄청 좋다고 괜찮다고 선방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또 다시 레포트는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순위권에서 매출이 뭐 막 크게 늘지 않고 조금씩 떨어지는 게 뭐 포착된다 뭐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나와서 다시 주가를 좀 하향 조정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섹터주들 쪽으로는 뭐 공매도도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종목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이라든지 뭐 매수를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최대한 좀 바닥에 나오는 부분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뭐 계속 목표 주가 하향하지만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빠졌다 보니까 오히려 전장 쪽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하향이 되더라도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잘 버텨주는 종목들은 또 바닥골에서 선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주가에 계속 영향을 주면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종목군들은 최대한 자유낙하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과 뭐 2분기 실적 발표가 주가에 다 녹아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오늘 장에서의 오프닝 픽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뭐 최근에 계속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이걸 따로 사라 이걸 따로 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뭐 조선 쪽들도 한번 좀 봐드렸었고 이것저것 다 봐드렸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원전 관련주들이 핵심이고요. 굳이 원전 관련주를 안 하더라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것만 비단 보지 않더라도 전력 송전이라든지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의 흐름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의 수급도 좋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역시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이나 뭐 이런 쪽들 건설 기계 쪽들 흐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컸던 건설하고요, 건설 기계 섹터하고 뭐 LS일렉이라든지 현대일렉 뭐 이런 부분 또 LS 이런 부분들처럼 이런 전력성과 관련되어 있는 케이블 전력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송전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따지면은 뭔가 조금 인프라랑 또 관련이 있겠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걸 좀 재건시키는 쪽들이랑도 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최근에 좀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또 올라오다가 잠깐 쉬는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낙하가 심했던 건설 섹터 쪽하고 전력선 섹터 쪽 뭐 건설 기계 섹터 쪽들 이런 쪽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삼성물산도 최근에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현대건설도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바닥에 있었던 GS건설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에서 시장의 순환매를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들은 향후에 조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급락을 조금 가격 메리트를 한번 보시는 대응 전략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어떤 말씀이신지 이제 감이 좀 잡힙니다. 딱 원전을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뭐 네옴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건설 그리고 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좋게 보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